당연하지. 우리 데스코인이 6년 동안 정상을 지켰으니까. 그렇지. 크리켓 연감 올해의 선수에도 7명이나 이름을 올렸지. 내가 학교를 떠나기 전에 그 명예는 꼭 지켜야지.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이기는 것만 생각하자. 무조건 이기자. 벤제스, 너 오늘 포지션이 뭐야? 점수기로 확실히 원하지 않아. 워튼! 워튼! 네! 너 오늘 크리켓 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닌데요. 그럼 넌 뭘 하는데? 저 후반전 꼴보이요. 후반전까지 15분 45초밖에 안 남았는데 황당하게 뭐 하는 거야? 빨리 준비해. 경기 중에 뭐야? 우리 셋 다 찬성했는데 왜 가이비넷을 처벌하지 않는 거야? 그런 일이 우리 끝나고 나서 말하자면 길어. 간단하게라도 설명해봐. 이럴 거면 우리 프리펙트가 왜 존재하는 거야? 그레이가 기사장으로서 결제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? 그게 무슨 상관이야? 아, 그레이가... 아니야. 그레이가 뭐? 빈을 지킬 수 있지? 당연하지. 내가 다시 놓고 그런 공개를 했나봐. 근데 언제? 언제인지는 상관없이 그랬대. 그때 가야. 그래서 바클레이가 기숙사정리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구나.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. 와, 이 정도면 난 베넷이 존경스러울 정도야. 바클레이 협박한 거 아니야. 베넷 비열한 짓이야. 그런 놈이 다음 학기에 트위트 투발이겠다고? 완전 미칙한 일이지. 샌더스, 너만 알고 있어. 일단 돈이 집중해. 알겠어. 클레이까지 그럴 줄 몰랐는데. 내가 생각하는 크리켓의 싫은 점은 정말 좋은 경기라는 거야. 저대 역전. 버튼, 너 체육 문화 훌륭하네. 그냥 윌슨이에요. 크리켓 영감. 영국 중산층의 악천. 크리켓이 자본주의 음모의 근본을 보여준다는데 의심이 어디가 없지? 당연하지. 부르자 계급이 공을 치고 굴리는 기쁨을 만끽할 때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급한선 일하도록 합니다. 이 시스템은 중세 영부가 출세 농민들이 건초로 만들고 공짜로 부려먹고 그 부담을 권리로 협의로 뺐지. 너 슬슬 이해란 걸 아직 시작했네. 난 진실로 부려야겠다. 아예 네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어. 베네다소의 최대 행복을 위한 길. 더 있어. 나한테 제안한 것들 말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. 나 기숙사 기준은 절대 안 할 거야. 아, 그런 거 상관없지. 내가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 결정은 네가 사회주의 망친 유치한 행동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. 이건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결정한 일이야. 너 진짜 생각이 없다. 와, 분단형 역지지 말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따르는 대로 따라야지. 넌 항상 적을 만들잖아. 상관없어. 난 놀잖아. 너 외모부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그럼 정치적으로 운동하는 거 좋아. 우리의 토미저드가 엄마 팔로로 뜯기는 따라갈 거라! 가서 맨지스한테 말해. 맨지스한테 내가 말해. 내가 맨지스랑 협상하는 데 지금 자꾸 뛰어드는 거다. 딱 질색이야. 울지마. 울지마. 도미 사랑해! 너도 빨리 와. 너 아이스크림 먹어. 네, 먹고 싶어요. 네. 학교 매점에 가면 핫코트가 있을 거야. 가서 이걸 비밀스러워. 핫코트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? 진짜 몰라? 네. 하나 오늘 아침 채플에서 핫코트를 보고 있었어요. 성적 데이트도 꽤 재밌어요. 거의 누구든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. 남들도 널 쳐다보는 게 상관없으면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는 않습니다. 이거 그냥 돼. 빨리 가면 되시겠다. 네! 뭐야, 벌써 왔다 왔어? 아, 아이스크림!
반응이 안 되니? 갈게! 야! 아우! 진행이 안 되니? 갈게! 야!